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다. 팬케이크를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매일은 못 해주고요.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해줘요. 딸들도 아빠를 닮아 양식을 좋아해 아침은 대부분 빵으로 준비한다. 저도 이렇게 세 끼를 다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례 그래야겠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언젠가는 한 번 그래요. 자기는 세 끼 밥 먹고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조금 희생을 하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 초기엔 서로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해 한 밥상에 한식, 양식이 동시에 차려지기도 했다. 아침 먹읍시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브렌튼 씨는 두 딸을 깨워놨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는 것까지 모두 브렌튼 씨의 몫이다. Orange? 원래 이렇게 일어나서 아빠 없으면 막 찾고 잘 때도 아빠 없으면 예, 책 읽어달라고 부르고 아빠를 많이 따라요. 이쯤 되니 생각나는 말이 있다. 아, 나는 딸 바보. 자칭 타칭 딸 바보 아빠 브렌튼 씨. 맛있어? 딸들이 있어 낯선 타국에서의 삶도 외롭지 않다는 그다. 이제 출근길에 나서야 할 시간. 그런데 출근할 때도 아이들과 함께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딸 레베카,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 딸 에런. 두 딸을 직접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자신의 일터로 향하는 것이다. 브렌튼 씨는 외국어 교육원의 영어 선생님이다. And what's your name? My name is H.O. H.O. Okay. 김호경. 경호, 김경호. 아, 오케이. 아, 재밌어요. 아기. 아이들 많이 좋아하세요? 어? 많이 좋아하세요, 아이들? 예, 많이 좋아하세요. One more time. Good morning.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가르치는 브렌튼 씨. 오늘은 일일 영어 캠프에 온 학생들의 전체적인 안내를 맡았다. Stands for this place. This way. 아이들을 특히 좋아하는 브랜든 씨는 학생들과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고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원래 한국에 오기 전에 남아공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생. In South Africa, I didn't know what job I wanted to do, but when I came to Korea and I taught for the first month, I fell in love with teaching. And then I really wanted to become a teacher.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땐 보람을 느낄 수 없었지만 한국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다는 그는 지금 누구보다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 오후 시간.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일터에서도 멈출 줄을 모른다. 짬이 생길 때마다 그가 꼭 하는 일. Rebecca Waltz. 화면을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으니 이 남자를 누가 말리랴. Brenton is a father, great father. He's always going to get his kids, always looking after his kids, always cleaning up. 같이 일하면 늘 행복하고요.
많이 웃음이 터지고요. 해피 바이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성격의 브랜튼 씨는 동료를 돕는 일에도 제일 먼저 나서 젠틀맨으로 통한다. 그날 저녁. 오늘 저녁 식사는 브랜튼 씨가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벌써 몇 번째 해보는 요리라는데 꼼꼼히 레시피를 확인하는 브랜튼 씨. 평소 느릿느릿하고 신중한 그의 성격은 요리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I quite like cooking because it's a little stress relieving for me. And my life's motto is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like the turtle and the rabbit. 창의력보다는 정확성으로 승부한다는 브랜튼 씨의 요리는 레시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데 준비 시간은 1시간 반이 기본. 가족들은 아빠의 요리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염려하시네요. 처음에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속 터졌죠. 아 저거 저렇게 하다가 오늘 중으로 먹을까 막 어? 그래 너나 먹어라 난 따고 먹어야겠다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기다림에 익숙해지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는 남편의 음식을 기대하게 됐다. First time I came to Korea, I thought the food was terrible. The kimchi was too hot and the smell was terrible. But what changed me, that made me like Korean food, was my wife. Because she introduced me to all the like the really delicious food like bulgogi and galbi. And those kind of foods. And then I started liking Korean food. 모든 처음이 어려운 법. 익숙해지고 나면 그 이유는 쉽다. 브랜튼 씨의 요리가 드디어 완성됐다. 이 파스타는 두 딸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맛에는 자신 있다는 그다. 그럼 맛있어요. 그런데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는 브랜튼 씨.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너보다 브랜튼이 젓가락질을 더 잘한다고. 네. When I first came to Korea, popcorn. Put popcorn in a bowl and I practiced every night eating popcorn with chopsticks. I'm quite good at chopsticks. 아프리카의 남쪽 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2년.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던 브랜튼 씨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다. I met my wife for the first time. She reminded me a lot of my mother. And she had a good, clear face, good skin, and she was very shy. So she was very mysterious. So immediately I was attracted to her. 브랜튼이 이제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저한테 빨리 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나쁘게 들리지 않고. 16살의 어머니를 여인 브랜튼 씨는 어머니와 닮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연애를 시작하고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는 로맨틱한 남자였다. 이렇게 저한테 헌신적이고 잘해주는 남자 같으면 결혼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제 굳게 믿었는데 예, 거기까지. 어떤 예. 게 바뀌었어요? 일단 이제 큰 애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해줬던 그 모든 사랑과 애정 표현이 우리 큰딸한테로 다 옮겨갔습니다. 예. 여기 아니야.
브랜튼 씨가 딸 바보가 된 데는 형제 관계도 한 몫을 했다. 위로 형만 내신 집에서 자랐으니 어찌 딸이 예쁘지 않겠는가. 퇴근 후 저녁 준비까지 하고도 또 딸과 놀아주는 브랜튼 씨. 헌데 잘 놀던 레베카가 갑자기 기분이 상한 눈치다. 아빠가 안 봐줘? 아빠는 다 죽이고 아빠는 여섯 개. 아이고. 단단히 삐친 듯한 레베카. 아빠가 봐주지 않은 게 못내 서운했던 모양. This is parenting. Ten minutes they hate you, and then 10 minutes later they love you again. 항상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빠 노릇이 쉽지만은 않다. 이번엔 초콜릿을 두고 싸움이 났다. 블레카, 셋셀 동안 하나 던지지 말고 똑바로 두 손으로 셋 센다 하나. 보다 못해 아내 재화 씨가 나섰다. 똑바로. 잘못했지? 잘못했어 안 했어? 일어나 앉아. 내가 다시 해. 똑바로 앉아봐 빨리. 내가 다시 할 거야. 애기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앉. 그러니까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그런 목소리 내지 말고. 여섯 개지?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는 아빠와는 달리 재화 씨는 엄할 땐 엄하게,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엄마의 엄격한 중재로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 먹는 아이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풀리는 걸 보니 아인 아이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이들은 절대로 이렇게 화내고 때리거나 그런 거는 원하질 않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예.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키는 그런 훈육은 원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면 이제 인상 쓰고 말할 필요가 없죠. 며칠 뒤 브랜튼 씨의 외국어 교육원 동료들이 교육원 앞마당에 모였다. 주말이면 함께 모여 파티를 열고 나는 동료들. 날씨가 따뜻해진 틈을 타 야외로 나온 것이다. 오늘의 주 메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즐겨 먹던 소시지. I'm on top of the world. I'm with my friends and we're having barbecue. This is life can't get better than this.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이들에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친구고 또 다른 가족이다. 음식은 각자 먹고 싶은 걸 싸와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오늘은 메인 요리를 브랜튼 씨가 준비했다. The little one. I don't really want the bun. Or in the car. This is really good.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브랜튼 씨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적응해가고 있다. 잘 구웠다. 이제 겨울 동안은 잘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또 날씨 좀 따뜻해지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브랜튼 씨는 동료들과의 모임에 늘 가족들을 대동한다. 가끔 아내가 혼자 다녀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서운해한다니. 이보다 더 가정적일 순 없는 남자다.
바비큐 파티를 끝내고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탁구치기. 겨우내 연습해 실력이 꽤 늘었다. Play with Brenton maybe every week. Yeah. It's lots of fun. 그는 동료들과 탁구나 볼링 같은 운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 보통 한국 분들 남자분들은 이렇게 모이면 술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 친구들을 만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에요. 예. 브랜튼 씨는 어딜 가든 늘 딸들과 함께다. 딸의 웃는 모습을 보는 일이 그에겐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모처럼 서울에 온 브랜튼 씨 가족. 재화 씨의 여동생, 브랜튼 씨의 처제 집에 온 것이다. 그에게 처제의 가족은 각별한 존재다. 오랜만에 사촌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아이들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엄마? 내가 어디 쳐줄까? 브랜튼 아주 좋겠네. 다 좋아하는 거네, 막. 형님이지만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좀 어른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되게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가족 간의 서열을 정하는 호칭이 따로 없어 처음엔 형님 소리가 당황스럽기만 했다. In my family, it's according to stomach size. The biggest stomach is chief. But unfortunately, I am the lowest because no stomach. So not age, size of stomach. 이건 언제 뽑았어?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진 않았지만 가족이란 울타리는 이들을 끈끈하게 만들었다. 형부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좀 저희 남편한테는 민폐 사람이죠. 나도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 치고. 평소 가족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브랜튼 씨. Her name's Aro and she's so beautiful. She reminds me of Mulan. Very beautiful. 아내의 가족은 그가 한국에서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됐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딸 레베카. 오늘은 레베카네 반에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다. 레베카가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겠다고 나섰다. 자, 앞에 나와서. 걱정과는 달리 적극적인 레베카의 모습이 대견한 재화 씨. 레베카가 어딜 가나 처음엔 과도하게 관심을 받는 탓에 엄마는 걱정이 많았다. 입학하기 전에는 사실은 적응을 어떻게 빨리 할까. 예,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다고도 말해서 살짝 이렇게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친구들 중에도 우리 레베카랑 같은 그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적응도 빠르고 또 그 언니 오빠들 2, 3학년들이 되게 잘 놀아준대요. 그때 선생님의 질문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 레베카. 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아, 안 하고 싶다고? 이런 줄 알았어. 뭔가 해서.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랑 공부 좀 많이 하자. 울지 말고.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눈물을 쏟은 것이다. 자기가 아는 건데 이렇게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대.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예. 창피해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속상했던 레베카.
그만큼 레베카는 욕심도 의욕도 많은 아이다. 레베카는 동물을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네. 여기도 보니까 막 호랑이 사자가 원래 무서운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건가 봐. 그지? 친구야. 미리부터 걱정하고 선을 긋는 건 어른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일일지 모른다. 레베카는 여느 아이들보다 더 씩씩하게 1학년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날 저녁. 알았어요. 휴, 암만 찾아봐도 아이는 없던 걸 소아 아저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재화 씨가 레베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땡큐. 엄마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교육 방법이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다. 엄마는 너무나 슬퍼서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어요. 영어로 된 동화책은 주로 이제 아빠가 읽어주고요. 이제 한국말은 이제 제가 읽어주고 이제 얘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림 보면서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해요. 잘 들어봐. 매일같이 엄마가 책을 읽어준 덕에 레베카는 이제 혼자서도 한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엔 아빠와 함께 책상에 앉은 레베카. 아이. 아이. 무사와. 무사와. 오. 헌데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다. Did Danny read well? 응. Oh, thank you. 네. 지금 야. 한국말 공부해요. 이아이, 이아이. 한국말을 근데 레베카가 알려줘요. Yeah, Rebecca is 야이. My Korean teacher, and she 야이. Is a fantastic teacher. 니모. 너머. 니모. 너머. 너머. 아, 너머.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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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위 꿈에 꿈에 브랜튼 씨는 자신을 가르쳐줄 정도로 한국어를 익힌 레베카가 자랑스럽다. 꼭 I come here to teach English and at my institutes they say don't speak Korean. And so I don't get the opportunity to practice Korean. 레베카가 학교에 입학됐으니 더 이상 자신의 한국어 공부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브랜튼 씨. 여기는 못했네. 앞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좀 더 열심을 내볼 생각이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아이들을 재우는 건 늘 브랜튼 씨의 몫이다. He was in the land of mice.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어느새 아이들은 꿈나라로 향한다. 딸바보 아빠와 아빠바라기 두 딸은 꿈에서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